지난 2010년 폭침된 천안함이 신형 호위함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적 잠수함을 탐지하고 공격하는 능력이 강화된 최신형 호위함 7번째 함정을 천안함으로 이름 붙이기로 한 건데 오늘 진수식이 열렸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번째 건조된 차기 신형 호위함 진수식. 11년 전 백령도 인근 바다에서 폭침된 천안함을 기리는 의미로 천안함이라 명명했습니다. 과거 천안함은 1300톤급 포항급 초계함이었는데 길이 122m, 폭 14m, 높이 35m인 2800톤급 대구급 호위함으로 업그레이드됐습니다. 각종 음파 탐지 장비와 어뢰를 장착해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과거 천안함에 없었던 함정 공격용과 지상 공격용 미사일, 근접방어 무기체계로 무장해 화력도 대폭 키웠습니다. 우리 군의 7번째 차기 호위함인 천안함은 수상함과 잠수함 표적에 대한 탐지 및 공격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신형 호위함 1, 2, 3, 4번함의 차례로 생겼던 추진축과 추력 베어링 긁힘 결함 현상이 설계와 부품이 같은 7번함 천안함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단정질 수는 없겠지만은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사청과 국방기술 품질원은 아직 원인을 규명하지 못해 천안함은 결함 발생 여지를 떠안은 채 시운전에 돌입합니다. 진수식엔 천안함 전사자 유족들이 참석했는데 최원일 전 함장을 포함한 생존 장병 58명은 모두 불참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에 피격된 천안함이 잠수함 충돌로 침몰했다고 주장하는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가 지난달 문제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항의 차원의 불참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